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메가 스터디 교육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자, 1타 강사죠. 이 현우진 강사의 은퇴 시사 바더르로 메가 스터디 교육의 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손준 그 지금 최대 주주이자 대표 이사분은 열심히 이제 그 이선에서 강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뭐 대학에서 초청하거나 기업체에서 초청해서 아니면은 학생들 대상으로 열심히 강의를 띄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메가스터디 교육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잠재적으로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메가스터디 교육의 지금 뭐 주주라던가 교육생이 아니더라도 아 메가스터디 교육의 손준 저 지금 정확히 명칭 모르겠는데 대표이사분께서 저렇게 강의를 하는 것을 듣고 아, 저 기업은 저런 가치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일선에서 예전에 이제 손준 그 지금 당시에 열심히 1타 강사로 뛰시는 분이 2선으로 물러나고 일선에서 이제 마치 그 십여 년 전에 활동했던 그 당시처럼 열심히 뛰고 있는 최전선에는 이제 현우진 강사가 계시죠. 근데 이제 그 분이 지금 사실은 신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치동에서 원래 이제 스카웃을 받은 거죠. 어떤 그 다른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입소문이 너무 나서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거의 독보적인 존재로 일어섰고요. 지금 나이가 뭐 35, 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사람이 빨리 뭐 이러서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연예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아역배우로서 이미 뭐 이름을 날리는 경우도 사실은 뭐 세대가 계속 더 살아가 봐야겠지만 어쨌든 뭐 일신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분도 30대 중반 나이에 벌써 은퇴를 고려할 정도로, 그렇죠? 은퇴를 아무나 고려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꿈을 꾼다고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모의평가를 또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입니다. 수험생들은.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모의평가를 봐서 그것을 이제 분석하는 시간이죠. 그래야 이제 하반기로 가서 이제 수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모의평가에서 뭐 출제가 비슷하게 이루어진다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출제 성향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라이브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의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떠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나가는 거는 누구나 꿈꾸지만 이걸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다 30대 중반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렇죠? 책에만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재계약을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게 뭐 설마 뭐 몸값을 더 높이려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미 약간 비공식적으로 200억 이상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난해 뭐 그것보다 사실 그게 많을 거예요. 교재 판매. 이 교재들이 시중에 나오는 교재가 아니고 아무리 EBS에서 나온다고 해서 EBS 교재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그 강사의 자체 제작 교재를 사려고 아마 그 교재 판매 비용이 훨씬 많을 겁니다. 이제 재계약을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9월에도 라이브를 이제 항상 이제 이 메가스터디에서 하는 라이브인데 지난해 9월에도 라이브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능에 대한 얘기를 했죠. 수능 시험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9월달 작년 9월달에 또 이거 모의 그 또 그거예요. 모의 수능을 봤을 때 그 거기 총평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수능 체계는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7, 8년 안에 수능 체계의 붕괴가 시작되게 되면은 10년 뒤면은 이제 평가 양식이 바뀔 텐데 그 전에 나는 뜰 거다 이 바닥을 내가 마지막까지 굳이 여기서 생존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정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수능의 중요도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게 너울을 타듯이 바뀌고 있죠. 한때는 정시 비중이 100%여서 인생을 수능 한 번에 건다고 또 그 비판적인 시각이 나와서 수시로 막 여러 가지를 만들더니 이제 또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정시 쪽으로 다시 가고 있죠. 근데 어쨌든 수능 체계가 자기는 무너진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뜰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 리서치랑 메가스터디 교육이 3월 3일부터 4월 8일 날 조사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 강사님, 메가스터디 교육에 뭐 현우진 강사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과연 이 강사님의 이 발언이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칠 정도인가? 물론 댓글에선 이미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정말 학부모인지 학생인지 뭐 그게 실명제가 아니라 알 수는 없지만, 다 학부모라는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고3인데 제발 6개월만 참아주세요. 제발 6개월만 더 해주세요. 저희 지방에서 대치동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인강으로 이렇게 싼 가격에 이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 얘기만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 봤던 2022학년도 서울대, 연대, 고대 포함해서 주요 대학 신입생 1026명, 그리고 올해 고3, 그리고 N수생들 있죠. 1007명에서 2033명의 유료 인터넷 강의 수강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리서치를 했는데, 인터넷 유료 강의 이용 현황 조사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죠. 당연히 메가스터디 교육, 이투스, 대성, 아이맥에 소속된 고등 인강 업체 그리고 소속 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죠. 올해 대입 준비 수험생의 72.8%는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인강 수강 경험이 있다. 네. 거의 10중에 8은 메가스터디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는 거죠. 2033명의 중에. 그리고 전과목 패스는 한 것 중에 수강 1위가 메가패스입니다. 이 패스가 다 따라해서 전부 다 있어요. 전부 다 있는데 메가패스가 69.1위입니다. 그리고 2위 대성 아이맥이 21점이니까 2위랑 격차는 무려 거의 상당하네요. 3배 이상이 납니다. 그리고 최선호 인강 브랜드는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 회사가 68.1이고요. 메가패스라는 아까 그 제도가 70.3입니다. 이걸로 사실은 그래서 현강을 못 오는 지방 학생들도 온라인 인강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23년도 수험생이 인강으로 가장 많이 공부한 영역, 수학입니다. 이게 뭐 우리 수포자고 또 말이 많더라고요. 이미 포기하는 애들은 초등학교 그 분수부터 포기하게 된다고. 이렇게 공교육에서는 어렵게만 가르치고 이해하게 할지를 못하느냐. 그렇다고 이제 또 프리형으로 내라고 하니까 또 이제 그 문제를 내기 위해서 또 지금 비판이 많죠. 그 수학을 재미있게 프리형으로 가르치라고 했더니 이제 또 어떻게 됐냐면은 거기 가르치는 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문제를 막 그걸 만약에 한글로 한다면은 이 책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은 책 도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결국 풀이를 해서 정답을 맞추는 건데 그 문제를 해석하고 있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토끼가 당근을 먹었는데 당근을 숨겼는데 당근이 뭐 어디로 가서 그 말을 이해를 못해서 풀지 못하게 있는 거야. 이게 또 그러니까 거기에서 비판이 또 계속 많은 거예요. 왜 저렇게 사교육제 뭐 돈을 많이 쓴다 그걸 논하기 이전에 왜 공부를 안 하시느냐? 왜 공부를 안 하시고 그만큼 노력을 안 하느냐? 이런 비판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저기 듣는 거예요. 이미 그때 그 수포자 거기서 수학을 포기했던 학생들, 물론 현우진 강사님은 약간 상위권을 위주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 수학을 듣기 때문에 이 수학이 다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 중에 수학이 가장 많이 공부하는 영역이고요. 많이 공부하는 영역 수학 72.4, 그것 중에 73.5%가 현우진 강사님 강의를 수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뭐 다른 분들이 한 번씩 은퇴 발언을 해가지고 증명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사실 여기 스타 강사님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조정식 강사님도 그 이수근 씨랑 거기 서장훈 씨 나오는 프로그램 있죠. 물어보살. 거기에 나오셔서 그랬잖아요. 뭐 어느 정도 위치냐고 서장훈 씨가 그랬더니 영어에서는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것 같다고. 그 정도 자신감이 있는 거, 자신감뿐만이 아니라 1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다 한 번씩 은퇴 발언을 해서 증명한 건 아니나 다 1위입니다. 여기서 수학의 현우진 강사님, 국어 강민철, 영어 조정식, 한국사 역사 이다지, 지리 이기상, 사회문화 윤성훈, 정치화법 김용택, 경제 우영호, 물리학 백이범, 화학 고석용, 생명과학 백호, 지구과학 오지훈. 이렇게 해서 수능 영역이 선택 과목까지 해서 14개 영역이 있는데 지금 이 나열한 이 강사님들이 메가스터디 교육 소속인데 13개 영역에서 1위예요.
그러니까 수능 14개 영역 중에 13개 영역에서 1위라는 거죠, 지금. 이 메가스터디 강사님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뭐 현우진 강사님이 워낙 그 지금 여기 보면은 수학을 사람들이 많이 듣고 73.5%의 수험생이 메가스터디를 수강하고 그 현우진 강사님 걸 수강하고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어서 흔들리지만 결국 나머지 강사님들도 각 분야에서 다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우진 강사님의 발언이 워낙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치이긴 하나 나머지 강사님들이 뭐 현우진 강사님 대단하긴 한데 혼자만의 그 현우진 강사님 이꼬로 메가스터디 교육은 아니다. 그 엄청 뛰어난 1타 강사들이 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고점에서 그렇죠? 고점에서 그런 이슈를 이용해서 굉장히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현우진 강사의 은퇴 시사 발언 때문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것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초등교육이죠. 엘리하이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네요. 네, 지금 엘리하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꾸 AI 교육, AI 교육하니까 엘리하이도 지금 그 기술 있는 회사랑 협업을 했어요. 이게 그 광학 문자 인식이라고 OCR이라고 그림이나 수식을 텍스트화해 주는 기술이 있어요. 빛을 이용해서 문자를 판독해 가지고 네. 요 이미지나 PDF 내에 문자를 편집 가능한 텍스트로 바꿔 주는 이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종이에 인쇄되거나 수기로 작성된 문자, 기호 등의 이 빛을 비추면 여기서 나온 반사광선이 전기 신호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텍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접목을 시켜가지고 에듀테크로 가는 거죠. 여기서 에듀테크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프리딕션이라는 회사인데 이 초등교육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AI OCR 모델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하이가 이 프리딕션이라는 회사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하이의 이제 AI OCR 기술이 접목된 좀 더 굉장히 다채로운 이 그 기술을 이용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1회 초등수학 전국 모의고사가 실시가 됩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뭐 모의고사에 들어가야 되냐. 하지만 다들 시키는데 뭐 혼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모의평가 총평 거기 라이브에서 다 나온 그런 발언들이었잖아요. 이제는 이제 초등수학도 전국 모의고사가 그 우리 모의고사는 이제 전체 그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이 초등수학은 뭐 전국으로 하는 모의고사가 정부에서 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메가스터디 교육에서 하는 거지만 사람들이 거의 메가스터디 교육이 교육의 어떤 저 대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다 참여를 하겠죠.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7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전국 동시 예정이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무슨 회원이 하는 게 엘리아의 회원이 하는 게 아니라 메가스터디에서 하지만 제1회 초등수학 전국 모의고사라고 수능 모의평가처럼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초등학생들이 참여해가지고 자기의 등수나 이런 실력도 확인할 수가 있고 자기가 어디 분야가 약한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이런 것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공교육이나 이 그 교육 정부에서 못하는 거를 지금 메가스터디 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발판으로 해서 지금 그 더 밑단으로 4세에서 6세 시장으로 간다고 했죠. 지금 영유아 부분. 왜냐하면 영유아의 교육열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로 또 이 에듀테크를 이제 전파시켜서 그러니까 지금 뭐 요 그 고등교육 요 문제 이 말고도 굉장히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메가스터디 교육 뭐 현우진 강사님의 은퇴 발언으로 만약 흔들린다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메가스터디에서 좀 알아볼까요? 뭐 실적이나 주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리고 내부자죠. 내부자가 계속 그 수량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업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임원진이나 내부 친인척이 이거를 살 리가 없잖아요. 자기 회사가 나빠지는데 누가 그거를 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펀드가 들어오고 뭐 투자 자문사가 들어오고 자산운용사가 들어오고 이것도 제일 중요한데 그 수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임원진이 사고 있느냐, 자기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느냐, 자기 회사가 나쁘다고 생각하면은 살 리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이죠. 지금 혼자 이 교육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저기죠. 지금 요 교육열에 비해서 뭐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 근데 지금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뭐 누구는 지금 뭐 공무원 쪽에 진출을 했는데 거기서 성과가 없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공무원 부분에서 성과 부분은 굉장히 아직 작은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요 실적을 보면은 뭐 일단 실적이 탁월하게 찍히니까요. 지금 매출액이 4,373억 원이었던 게 이제 2019년에서 2022년이 두 배가 됩니다. 네. 매출액이 8,638억 원이 되고요. 영업이익이 1,500억 원이 찍혀 있죠. 지금 보면은 뭐 지금 엔터주들이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 JYP나 SM이 1,000억을 돌파하고 있잖아요. 교육도 이제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 근데 이제 PER을 보면은 10배가 안 나옵니다. 지금 주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올랐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PER이 EPS분의 주가잖아요. 주가는 올랐는데 PER이 떨어졌으면 지금 이 주당 순이익의 요 올라가는 속도보다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조금 그 흔들리는 걸로 보이지만 주가는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이슈, 노이즈를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매집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만약에 이런 이슈가 없었으면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현우진 강사님이 이런 식의 약간 발언이 나온 것이 메가스터디 교육의 주가를 그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우진 강사의 은퇴 시사 발언으로 주가가 좀 흔들리고 있지만 다른 부분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조정 기회를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떤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